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모델 X 시승을 하고 있는데 이 X의 팔콘도어 네. 옆에 서 있는 사람까지 인식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열림 버튼을 누르면 끝까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이렇게 바짝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무식하게 그냥 여는 게 아니라 피해서 살짝 이렇게 위로 들어가지고 올려주죠. 이렇게 똑똑한 도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닫힐 때 한번 잘 보세요. 닫힐 때 마지막에 굉장히 거대한 문이 생각보다 이렇게 쿵 하면서 닫히거든요. 쿵. 그리고 뭔가 얘가 도어가 그냥 일반 이런 슬라이딩 도어에 비하면 굉장히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몸뚱아리 자체가 무거운 상태에서 뭔가 이물질이 걸렸을 때 이거를 감지해내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예전에 카니발 가지고 그 한번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과연 모델 X는 바나나를 터트리나 아니면 이렇게 무거운 도어를 힘을 줘가지고 작동을 하는 와중에도 엄청난 또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혹시 바나나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는 않을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모델 X 요 옆면 있죠. 네, 아이들이 탈 때 혹시라도 손이 끼지는 않을까, 아이들의 손높이에 맞게 요 정도에다가 바나나를 한번 좀 물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아직 터진 데 한 군데 없고요. 딱 맛있게 좀 네, 이거 있는 네, 그런 바나나입니다. 닫아볼게요. 자, 요 정도에서 멈췄고 얘 다시 왜 안 열리? 열어줄래? 아, 자, 요 정도. 굉장히 무른 바나나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송이에 달려있던 또 다른 바나나. 자, 얘도 과연 카니발에 다시 하면 어떨지 갑니다. 네, 이건 사실 근데 2년 4개월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도 네, 뭐 마찬가지였지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카니발은 이제 리콜이 됐어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리콜 내용이 그 도어가 열리거나 닫히기 시작할 때 이제 경고음이 좀 추가가 돼요. 경고음. 그러니까 끼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예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경고음을 추가해 주는 거죠. 자, 닫힌다, 열린다를 경고음을 추가해 준다. 그리고 도어 닫히기 직전에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닫혔다면 끝에 와서 천천히 닫히도록 마지막에 속도를 좀 느리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는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리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리콜 받기 전이고 리콜을 받는다 하더라도 뭔가 압력을 좀 더 예민하게 검출해내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아마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죠. 카니발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20만 대 뭐 이렇게 이번에 리콜이 떴는데 이 20만 대 리콜이 될 정도로 요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무거운 문을 가지고 닫을 때 저 물로 터진 바나나가 아주 조금 살짝 찝혔을 뿐인데 멈췄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모델 X가 주인공이니까 앞문뿐만 아니라 루프도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루프 쪽에도 좀 한번 끼어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좀 네, 더 테스트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모델 X가 살짝 집어가지고 살짝 터진 바나나. 네, 요 터진 바나나가 과연 얼마나 가는지 좀 더 보는 걸로 하죠. 요번에는 어른 손높이쯤에. 자, 여기. 자, 또 잘 멈춰줬고요. 자, 요번엔 뒤쪽에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 같은 경우도 이 3열이 있거든요, 얘가. 3열에 사람이 타가지고 손을 아직 짚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3열. 자, 닫아.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 지금 바나나가, 네, 보시면은 이렇게 다 물러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점점 바나나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껍질이 벗겨지면서. 네,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도 계속 이 미세하게 걸리는 압력을 잘 검출해가지고 멈추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 지붕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엄청 무거운 루프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닫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저기 저항을 감지해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붕! 아. 예. 네. 근데 인간적으로 그 너무 물렀어요. 너무. 아, 너무 물렀기 때문에 새 바나나로 바꿔서 2차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 놓고요.
네. 아,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 위에 손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모델 X 차주분들 혹시라도 문이 닫힐 때 옆은 잡고 있어도 네, 손가락 안 날아가는데 저 위에 잡고 있으면 손가락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랑 저기를 좀 검출해내는 그게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게 바나나로 계속하면은 네, 바나나 즙이 점점 이게 안으로 네,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좀 닦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바나나 말고 요 이제 미친닭, 미친닭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얘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래도 소리를 얼마나 길게 지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아 이게 얼마나 이 안전장치가 또 잘 작동하는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카니발. 자, 이렇게 소리 들으셨죠? 자, 이번엔 모델 X입니다. 일단 모델 X는 얘가 이렇게 눌려야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리기 전에 얘가 몸뚱아리가 이렇게 끼는 순간 바로 멈춰요. 그래서 소리가 가장 조금 그래도 나긴 했어요. 이렇게 삑 하고 나긴 했는데 크게 나지는 않고. 자, 그러면 이 팔콘 도어는 그렇다고 치고요,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도어와 조수석 도어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꽤 한번 쿵 하고 갖다 부딪히거든요. 요것도 사실 사람 손이 낄 가능성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도어도 지금 살짝만 보여드리면 한번 닫아볼게요. 소리를 좀 여긴 좀 격하게. 다시 한번. 네. 근데 어쨌든 이 앞쪽 도어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닫히는 것 때문에 좀 걱정하실 수 있지만 손가락이 부러질 일은 없다. 자, 창문도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 운전석 도어부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요 정도? 한 번 더. 자,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고. 자, 카니발 뒤쪽. 자, 올려주세요. 오, 자,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두 번째 성공. 자, 좋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 앞에 한 번 더 해볼까? 자, 이번에는 모델 X. 갑니다. 내려줄래? 오케이. 잠깐만,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자, 뒷문. 다시 해봐. 아, 뒤에는 좀 작동하네요. 다시 한 번. 네, 요 정도. 이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간 점검을 살짝 하면은 이제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다 괜찮은데 요 루프 쪽 손끼임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창문을 오토 윈도우로 올릴 때 뒷창문 괜찮다. 앞창문은 안 돼요. 앞창문은 아까 얘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자,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 앞창문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한번 성공을 하긴 했지만 얘 안 됩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뒷창문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만 카니발 같은 경우에 슬라이딩 도어, 네, 이 바나나처럼 부셔질 수 있기 때문에 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기아는 요거 리콜을 조금 더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이 모터가 닫힐 때 요 힘을 좀 근본적으로 잘 감지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새로 만들어서 리콜해주시면은 소중한 손가락들을 또 많이 네,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ID4가 있거든요. 자, ID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는 없기 때문에 창문만 한번 좀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ID4 갑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단 지금 요 세대 중에서는 가장 잘 작동하기도 하고 좀 빠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자, 뒷문도 한번 해볼까? 고고. 한 번 더. 또 해봐. 아씨, 오래 차. 잠깐만, ID4는 이렇고요. 자, 근데 ID4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ID4 같은 경우에 한동안 뭐 얘가 트렁크가 뭐 작두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트렁크도 세대 다 있는 김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소리 들으셨나요? 한 번 더.
자, 요 정도, 요 정도. 자, 카니발, 카니발. 됐습니다. 오, 자, 이 아래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트렁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무거울 텐데, 이 무거운 트렁크를 꽤나 이제 마지막에 딱 걸려서 눌릴 때 그 부하를, 생각보다는 좀 예민하고 빠르게 좀 감지를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요 두 개만 놓고 보아서는 카니발이 좀 덜 아플 것 같아. 내 손가락이 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카니발이 좀 덜 아플 것 같다. X도 다시 한번 해볼까? 자, X도 아래쪽에다가 한번 껴볼게요. 오, 야! 카니발이 좋은 것도 있네요, 또. 네. ID4 트렁크 또 해봐야죠. 과연 오레이차! 오레이차! 아, 이 소리가 카니발이랑 비슷했어. 자, 이 아래쪽도 다시. 근데 이게 걸렸을 때 살짝 뒤로 빼주는 모션이 되게 좀 디테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트렁크 닫고 그 옆에 지나가다가 사람 머리를 부딪혔을 때 얘가 얼마나 빠르게 감지해가지고 머리를 드럽게 때릴 거냐, 요것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세요. 네, 자, 테슬라부터 해볼까요?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할만해. 자, 카니발, 카니발. 이 뿔이 좀 아파. 아, 이게 그,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머리띠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이게 없는 머리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걸 사왔네? 자, ID4, ID4. 갑니다. 뭐가 소리가 더 컸어요? 카니발이. 아, 카니발 더 컸어요? 한 번 더. 오. 아, 근데 이건 모델X가 제일 좋았어. 그 다음 ID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 머리에 들어온 충격만 놓고 보았을 때는 모델X가 가장 좀 이렇게 예민하게 빠르게 이 압력을 검출해가지고 좀 이렇게 스탑해주는 느낌이 있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카니발과 시에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렸을 때도 사실 저는 이런 컨텐츠는 우리 그 160kg 컨텐츠처럼 100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공익적이에요. 그런데 이 공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막 진지하게,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잘못됐습니다. 기아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말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친닭이 우리가 그냥 미친놈이어가지고 미친놈들이어가지고 미친닭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런 공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는 좀 많이 네, 좀 퍼날라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장난치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솔직히 닭 사온 거밖에 없잖아. 자, 아무튼 어쨌든 네, 이 닭을 사온 성의를 봐서라도 네,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나가시면 되겠다. 문 닫을 때 조심하자. 애기들 조심시키자. 어른들도 조심하자.